예,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단 7명밖에 없습니다. 한동훈 후보자도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강경파 의원들의 청문회 잇단 실수에 오늘 박주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좀 한땡땡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? 한국 3M 같습니다. 한국 3M.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.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? 이모하고요. 이모.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 거예요?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사실. 저 앞으로도 김남국 의원의 저 이모 영상은 많이 회자가 될 것 같아요. 설 변호사님. 네.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숨만 푹푹 내쉬는 실정이다. 라는 얘기. 변중만 올렸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박주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한동훈 후보자가 자료를 안 내서 실체적으로 검증이 쉽지 않았다. 네. 뭐 말은 할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일각에서는 핑계 아닌지 검증을 제대로 못한 핑계 아닌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뭐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 간사로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자료 제출이 부실한 면도 있었다고 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 줄짜 박주민 의원 말에 의하면 뭐 대답 같은 경우도 뭐 질의서 같은 경우도 기한 내에 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답변도 대부분 한 줄짜리였다.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가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주어진 그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들 오히려 지금 청문회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건데 오히려 언론에서 공개된 것보다 좀 못한 경우도 더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이 준비를 많이 하고 또 어찌 보면 그 인사청문회 의원들끼리 의원실끼리 모여서 좀 팀플레이도 해야 되고 주제별로 나눠서 좀 팀플레이를 하든지 좀 이런 식으로 아마 준비를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. 설 변호사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네. 사실 뭐 최강욱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혼자가 이걸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각각의 의원들의 보좌관실에도 한 7, 8명 정도는 다 보좌관들이 있고 비서관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의 자료 준비가 이렇게 미흡할 수 있는지. 네, 저도 이제 내부 이렇게 그 보좌관 부좌진 중에 한 분하고 얘기를 해봤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보좌진들이 모여서 뭐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번에 요즘에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다. 좀 그래서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. 그리고 공격이 참회하지 못했다. 그래서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버렸고. 오히려 정말 그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어떤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모 논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3M 그 한땡땡 이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본질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버린 아쉬움이 있습니다. 부실한 공격 아니었냐? 말실수.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요, 그제 청문회에서 왜 한동훈 후보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 안 하냐, 이 공격을 하면서 이른바 게리티 원칙이라는 용어를 언급했는데요.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. 그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 후보자 아신가요? 예?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. 그게 본인에게 그 징계를 이유로 징계를 통해서 겁주어서 진술을 이끌어냈을 때 그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죠. 국민이 그 법관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,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게리티 원칙입니다. 저 게러트 룰은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. 보도가 게러트 룰을 잘못 인용한 것이거든요. 게리티 원칙이라는 게 법 집행관에게 징계를 겁을 줘서 진술을 이끌어냈을 때 그 진술 능력이 없다는 원칙. 말은 제가 읽어봤는데 좀 더 쉽게 서정욱 변호사님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자는 한겨레 신문이 이걸 잘못 인용했다. 한동훈 후보자 말이 맞는 겁니까? 그렇죠. 이게 1967년에
미국 연방 대법원의 그 판결인데요. 예. 뉴저지주의 경찰관 5명이 어허. 경찰관을 이제 그 경찰이 잘못했어요. 그럼 이게 진술을 받을 때 당신이 이게 진술을 안 하면 이게 징계를 하겠다. 이런 식으로 이게 겁을 주 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면 으흠. 그럼 이게 정당한 진술이 아니잖아요. 예. 진술을 안 했을 때 이게 그 징계를 하겠다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처럼 징계를 위협해서 진술을 강요하면 이게 증거 능력이 없다. 으흠. 이 법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한겨레 신문 기사는 오히려 이게 그런 경우에 징계가 정당한 것처럼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 있고요. 아하.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석이 도저히 저는 해석이 안 되는 좀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.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인데 예, 설 변호사님도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 부분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저 두 분 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을 하셨어요. 두 분 한동훈 장관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.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님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말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. 근데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이 게러티 원칙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해고와 그다음에 어떤 진술의 이 두 가지 선택 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 그런 경우에 그러면 해고도 되지 않고 또 진술도 받아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낸 원칙이거든요. 그래서 피조사자의 어떤 조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또 보호하고 또 내부 조사의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전부 다 이것을 양립하게 하려고 하는 원칙인데 한동훈 후보자가 말씀하신 내용은 이 게러티 룰, 게러티 원칙에 대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.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게러티 원칙의 일부분만을 얘기하신 거라서 뭐 두 분 다 맞는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포인트를 좀 맞추지는 못하시고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청문위원회 공격이 무뎠다는 건 맞는 거잖아요. 게러티 원칙을 인용하더라도. 네,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본인 이게 준비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자 있나 휴대폰과 관련해서 이걸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전달이나 질문을 조금 좀 미미하게 한 것 같습니다.